안녕하세요, 오리씨입니다. 오늘 오리씨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들을 모두 모아서 반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. 어떤 제품이 어떻게 비슷한지 궁금하시죠?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꾹! 요거랑 로드샵 중에서 좀 느낌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?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로 계속 발색을 해봤는데 좀 비슷한 게 그래도 클리오가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반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랑 이렇게 어울렸을 때 느낌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. 또 두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요, 전체로 발라볼게요. 이런 느낌이고요. 안 바른 거하고 바른 차이 느낌. 클리오는 여기 있는 이 컬러만 바를 거예요. 여기가 조금 더 청순청순하네요. 요거로 여기 세 번째 있는 아이홀 중간 쪽 요까지 바를게요. 우선 요거는 발색이 진짜 너무 쫙 되는 편이거든요.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? 요게 지금 브라운에 가까운 컬러가 있거든요. 요런 느낌. 은펄이 들어가는 것 같은? 클리오도 발색이 진짜 잘 돼요. 원래 베이스로 받은 브러쉬로 지금 블렌딩 하고 있어요. 펄 하나 없는 그냥 브라운이 있어요. 펄 하나 없는 브라운. 펄 있는 거와 없는 거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얘는 발라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붉은기가 돌아요. 이 점막 라인부터 우선 발라요. 발라인 바르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. 언더에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바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이 언더 여기 바르세요. 이거 사람 눈마다 다른 거라서 제가 바르는 구역에 꼭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. 오늘은 색감 위주로 봐주시기 바래요. 자, 여기도 점막에 가깝게 한번 발라볼게요. 나머지 여분으로 여기 채워줄게요. 요 느낌. 점점 많이 달라지는데? 자, 달라졌죠? 핑크빛 도는 코랄의 그 중간 컬러가 또 있어요. 중간에 보면은 또 요런 골드빛이 돌거든요. 요 밑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. 핑크빛 도는 애는 약간 요런 진짜 완전 핑크 로즈 느낌의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나쁘지는 않은데 얘보다는 확실히 은은해요. 그쵸? 요거는 생각보단 진해요. 요 색이에요. 여기 중앙에 여기 있죠? 여기를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바르고요.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넘어가 옆에 아이들을 쓸어줄게요. 세 번째 컬러 있죠? 그래서 눈 중앙에 살짝 터치를 해주고요. 옆으로 살짝 넘겨서 발라줄게요. 이게 펄이 엄청 강하지 않아요. 이 클리오가 펄이 좀 더 크거든요. 눈 떴을 때 정리를 그냥 살짝만 해줄게요. 여기 안에 베이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. 요 베이지랑 요 컬러에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요런 느낌.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. 여기를 살짝 발라줄게요. 언더는 3분의 1 지점까지만 바르면 조금 더 예뻐요. 펄 자체는 클리오가 되니까 예뻐요. 저는 펄이 예뻐서 괜찮은 것 같고 앞트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앞에까지 발라주세요. 베이지색 발라볼게요. 봄에 메이크업하면 참 어울릴 것 같다. 이 느낌이 착 오는 느낌이 있어요. 여기는 봄꽃이 착 번진 느낌? 평상시에도 바르면서 약간 붉은기 빼면 사계절 다 바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. 굳이 꼭 하나만 따져라 가격이 같다 그러면 어반디케이 쪽을 손을 들 것 같아요. 3C 같은 경우에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살짝 걷어내고 닦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눈 밑에 떨어진 걸 안 보여드릴 때 지금 이건 지워버려서 좀 덜하긴 한데 눈 밑에 떨어지는 건 거의 비슷해요. 눈 밑 떨어짐이 걱정되면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뒤에 하세요. 이거를 한번 털게요. 오렌지색을 발라줄게요. 펄이 없는 아이예요. 완전 올라가죠, 붉은기가. 포인트 컬러. 어반디케이가 조금 더 진해요. 생각보다는 안 비슷해요. 그쵸?
눈 중앙에 바른 다음에 옆으로 살짝. 우리 언니, 어떤 거 구입할까요? 물어보신다면. 이게 성향에 따라 달라요. 난좀 눈이 좀 이렇게 흰기 도는 느낌 좋아한다 하면 자는 이게 좀 예쁘고요. 집에 그래도 난 팔레트든 싱글 섀도우든 섀도우가 좀 있다 그러면 3C도 나쁘지 않아요? 근데 난 진짜 이제부터 좀 발라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어반디케이 쪽을 추천드립니다. 웨이크베이크가 뭐가 그러냐면 약간 누드톤에 가까운 아이들이 대부분 누드톤이에요. 지금 쓰고 사계절용으로 쓰고 웜톤들이 쓰면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 한 발라보고 요 왼쪽에 바를 건데 단점이 뭐냐면 거울이 없어요. 웨이크메이크에 여기 누드톤 나는 아이 있죠? 요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누드톤이나 오히려 스모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색깔에다가 진한 그런 컬러를 넣고 싶을 것 같아요. 요 느낌? 치크로스는 얘를 미디엄으로 쓸게요. 요 색으로 쓸 거예요. 요거를 바를 거예요. 요런 브러쉬를 한번더 블렌딩을 해줄게요. 그리고 아까 전에 뾰족한 브러쉬 있죠? 그거로 눈 언더에 바를게요. 여기 컬러를 발라볼게요. 요게 좀 비슷할 거예요. 얘가 그래도 붉은기가 좀 덜해서 걔를 언더에 발라볼게요. 위에 펄하고 여기 펄하고 섞을게요. 바를게요. 눈동자 중앙에서부터 잔잔한 펄이 되게 예뻐요. 얘를 한번 발라볼게요. 에스쁘아 펄도 좀 강한 편이고 좀큰 편이에요. 그래서 이펄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눈두덩이 안 발라도 돼요.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나눠서 발라볼게요. 얘가 발색이 좋은 편이에요, 에스쁘아가.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바르면 진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발라볼게요. 순식간에 뭐 갑자기 진해졌어. 어떡해. 붉은기가 많진 않거든요? 붉은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좀 은은하게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웨이크메이크 컬러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얘도 쉐딩이 있어요, 아예. 쉐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 브러쉬를 한번 넣어볼게요. 얘는 치크 브러쉬인데 쉐딩으로도 괜찮아서 저는 잘 쓰거든요. 여기 라인에 발라볼게요. 쉐딩하니까 진짜 얼굴이 갸름해지죠? 순간적으로 윤곽이 생기죠? 나머지 여분으로 바르는 거예요. 여기 바르고 나서 나머지 여분으로 바르셔야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요. 에스쁘아 여기 있는 여기도 이렇게 바르고 턱선에 바르고 에스쁘아 쪽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시죠? 제가 지금 바른 거는 이겁니다. 605고요. 뱅드 코랄 발랐거든요. 오렌지 컬러나 살구빛 요런 거 코랄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실 거고요. 난좀 베이직스럽고 데일리 메이크업을 원한다. 요런 분들은 웨이크메이크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가벼워요. 그래서 이 가벼운 느낌에 여기 블러셔랑 그다음에 쉐딩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어디 여행 가시거나 할때 요렇게 하나 딱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요거 들고 가려고요. 포인트 컬러가 붉은기가 많이 나는 컬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얘는 붉은기가 없이 그냥 포인트 컬러고 컬러 구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저는 요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오늘은 팔레트 제품들을 모두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
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발라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같은 듯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좀 비슷한 구석도 있고 약간 이랬습니다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우리 씨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